어? 켜진 건가?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? 이렇게 에어컨 표시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고장인가 싶으셨죠? 고장이 아닙니다. 오늘 에어컨 디스플레이가 켜지지 않을 때 스스로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정상 작동은 되는데 표시창에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면 화면 밝기 설정이 꺼져 있을 수 있습니다. 스탠드 에어컨 앞으로 가서 바람개비 모양 버튼과 온도 내림 버튼을 동시에 3초간 꾹 눌러보세요. 바로 이렇게 표시창 꺼짐, 켜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제품은 화면 밝기가 꺼짐 상태가 되면 OF라고 표시되기도 합니다. 지금까지 에어컨 디스플레이가 켜지지 않을 때 스스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